그래서 유학이란 무엇인가? 유학은 여러분들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를 갔다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허리를 쓰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인사를 안 하면 침침한 느낌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유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유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유학이 어떤 변화를 보는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학하고 유교는 사실 정확한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그냥 크게 의미 없겠습니다. 또 하나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어쨌든 간에 이 세계는 몽땅과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유학이 어느 나라 걸까요? 유학 어느 나라 거니? 중국 거죠? 우선 중국에서 일단 유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어느 시대에 유학이 생겼을까?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때 이제 유학이 생겨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주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각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아랫사람들한테, 야, 네 동네, 네 동네 니들이 알아서 다스려라. 라는 식을 나눠줍니다. 그랬는데, 나눠서 각각 잘 다스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민족들한테 털리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중국이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중국이 여러 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짱먹겠다고 싸우던 시대,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것들, 그런 각 지역의 지배자들한테 나름대로 학자라는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니면 뭐 이제 제후시여, 제가 시키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최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통틀어가지고 제자 맥파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의 뭐 학문 가문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맥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공자님과 그리고 맹자님께서 주장했던 이야기들, 이게 이제 유가사사 유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냐? 각자 사람들이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심된 내용이 유학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라고 하는 것들의 예시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뭐 신하로서 지켜야 될 도리, 충, 인분피 충성해라. 그리고 이제 자식들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효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도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도리를 잡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평화스럽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학의 기본적인 논리들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철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짜증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도덕 시간이라든지 윤리 시간에 이제 철학 같은 것들 배우게 되면은 누가 이런 얘기했다. 공자님은 도를 지키면서 살린다. 그런 식으로 결론만 사실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외울 거리, 실생활에 너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쫙 생각을 한 끝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을 일단 대신해 준 끝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소개하면요, 일단 이게 대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법을 지키면서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법으로서 다스려라, 이
왜 도리를 지켜야 돼? 사람들이 모두 다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도과라고 불리는 노자라든지 장자라고 불리는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법으로서는 안 된다. 역시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라고 주장했던 맹자 아저씨와 달리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사악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시기들은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고 항상 딴 생각만 한다. 엄격하게 다스려라. 법과 사슴도 있겠습니다. 한비자한 아저씨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다양한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우리는 공자님과 맹자님이 하신 말씀, 이걸 갖고 누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사상들의 경쟁자의 승리자는 누구였냐? 왠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누가인 것 같지만, 의외로 승리자는 법가 사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법대로 엄격하게 다스리래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도 학생들을 갖다가 수업을 갖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일단 3월 달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꼬투리 잡히는 학생을 갖다가 미친 듯이 누급해라. 인정사정 없이 해라. 개패듯이 해라. 그러면은 1년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시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 20년 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유 없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지 않아서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서 1년 동안 개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약효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약발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또 하나 누군가 가서 시범 케이스를 갖다 미친듯이 두들겨펴라. 학생들이 절대 선생님들한테 개기지 않는다. 그런 비인간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른 반 수업을 하다가 얘들아 이제 우리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떠든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야 이 미친 개쉐필이라고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면 어떤 애들이 싸늘해지면서 조용히 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가장 효과를 거두는 것은 폭력과 힘과 협박이다라는 것을 이 아저씨가 실제로 증명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경쟁 속에서 엄격하게 법으로서 사람들을 규율로서 나서는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나라가 부자가 됐고 강한 군대를 키워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일까? 진나라 그리고 시황제가 되겠죠. 의외로 최초의 생명을 구하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하자마자 바로 한 예를 드러냅니다.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단기간 내에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진나라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망해버리죠. 심지어 이 사람은 통일한 이후에 뭐 했냐? 유가사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능한 겁니다. 안 된다. 이런 잡스러운 생각이 필요 없다. 나라는 무조건 이렇게 다스리면 된다. 사상은 법과사상 하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법과사상 이외의 것들에서 굉장히 강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분석행위라고 불러요. 요즘에도 신문지사 같은 데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합니다. 어떤 특정 사상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현대판 분석행위다 이런 표현들로서 많이 등장해요. 자, 분석행위가 무슨 말일까? 서는 책 사상입니다. 분서라는 건 책을 불태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갱. 남학생들이 자주 쓰는 글자 같습니다. 갱.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갱. 너희들 어떻게 쓰니? 야, 갱 가야지. 놀이란 게임할 때 많이 쓰죠. 갱이라는 의미, 지원간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숨어서 몰래 가야 되지. 그래서 갱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이제 묻다, 땅속을 파고 들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갱류로 유학자들 갖다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생매장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약하면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알고 있는 공부하는 유학자들 몽땅 다 죽여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사상 탄압을 했던 사건, 그게 이제 분석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학적인 업적들이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힘으로서 안 된다. 사람들을 오랫동안 잘 다스리기 위해선 사람들을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유교 정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중국에서 유교정 집체제가 도입되는 거는 중국 기준으로 한 나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때 유교정치가 도입되고 다시 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발달한 유학의 발달을 우리가 훈보학이라고 불러요. 훈보학입니다. 훈보학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훈보학이란 어떤 학문이냐? 자고와 경전의 해석에 주력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자구라는 건 글자자. 구는 문구할 때 문구. 글자라든지 말의 해석에 주력하는 학문이래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요. 은가님과 반가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뜬금없는 한마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밥도 먹어야지, 세수도 해야 돼, 칫솔질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리고 학교에 지각하지 말고 와가지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내내 저기 자빠져 자지도 말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도 말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게 역시 착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봉자님과 맹자님이 말씀하셨던 이분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교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되어 있는 걸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 신의 생활에 따져보자면 본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적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수많은 해석들을 하면서 유학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게 공단과 어떻게 됐니? 불타버렸죠. 학자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훈보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보학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 봉자님 양자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전에서 해석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유학이라면은 그 유학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훈보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보학은 유학의 갈래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이 뭔가에 비유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 두 분께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말씀을 남기셨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르니? 성경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크리스티교 또는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교 크리스티교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기독교죠.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들어가겠지. 일단 사람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종교를 만들었을까? 가톨릭,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천주교, 그리고 쉽게 이해하자면 성당. 하나의 종교가 탄생을 했었죠. 이거는 크리스티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다. 얘네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 그 모습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가 될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신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교회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예수님 있는 종교 중에 가톨릭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듯이 공자님과 맹자님과 시작한 것들 한 사상 중에서 훈보학도 있고 다른 부원도 하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에 비유하니까 이제 좀 훈보학과 유학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적으로 유학에 들어간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유교정치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역시 유학을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때 과거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과목으로 유교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세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시험 필수공부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당나라 때 과거직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유학을 가지고서 유학의 능화 인재들을 뽑으면서 계속해서 유교 정책을 해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 과목이 도입됐을 때 장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목들 똑같죠. 한국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능 필수 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가 생겼을까? 그냥 닥치고 외우기만 하죠. 왜? 시험이라는 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답을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 해설서가 하나 나왔어요. 오경정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다섯 개의 경전, 모장님과 맨다님 말씀하셨던 주요 경전들 다섯 개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경전을 정의한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라고 정답을 갖다 딱 정의해놨어요. 그랬으면 시험 정답입니다. 과거 시험 주요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닥치고 이것만 외우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학문이나 사상 같은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은, 아, 이건 왼쪽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 야, 이럴 때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 라는 식으로 답을 정해버린 겁니다. 사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사회도 발전할 텐데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면서 학문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문이 널리 확산되긴 했지만 학문 자체의 발전이 멈춰버린 것이 과거대 제시의 안 좋은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그 다음 시대에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냅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나옵니다. 자,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유학의 하나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성리학은 이전에 공부학과 비유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자님과 맹자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 사회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흥부학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은 뭐였느냐? 아, 공자님, 맹자님 위대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씀 속에 우주 만물의 이치가 숨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자님과 맹자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까지 몽땅 다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별과 우주 만물의 이치를 파는 겁니다. 가능할까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학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 명나라하게 가게 되면은 새로운 유학의 갈래 양명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왕양명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네 글자짜리 주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지행합의를 강조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행합의래. 이 지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 짜는 아닙니다. 이 뒤에 행자는 무슨 행자일까? 행자 아무거나 아무것도 없니? 행? 아무거나 찍어봐. 일단 뭐라고 하지 않아. 행. 행. 단일행. 단일행. 행동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왠지 진짜는 뭐가 될까? 행동.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이거는 알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행동하는 것, 합일, 합일은 무슨 뜻인지 짐작 하시죠?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아는 것을 강조하는 거냐 아니면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실천을 강조하는 유아 양명학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명학을 갖다가 추가로 추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많아요. 잠깐 앞에 봅시다. 자, 이쪽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목사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아,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내 생각엔 이게 아니야.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독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준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들은 선생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겠죠. 자, 해석이 다르다는 건 그런 식의 결과도 가져옵니다. 유학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세가 성리학이던 시절에 성리학식이 공자님 말씀에 맹자님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과 맹자님 말씀 새롭게 다시 해석할 거야. 어떻게 그게 양명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성리학이 내세기던 시절에서 양명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단 사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공자님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단은 어떻게 처리하지 마시니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유학 쪽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양명학 이외에도 성나라 때가 쓰게 되면은 뭐 고증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양학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학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유학이 발달되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언급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냐? 일단은 유교정치 도입, 과거제, 성리학, 그리고 이제 양명학, 그리고 풍부학도 살짝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언젠가 살짝 애매하게 나올 거긴 할 겁니다. 유학의 발전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왜 정리했느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유교정치가 도입된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학 교육이 시작된 게 언제?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언제?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이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서는 태학에서 유학을 가르쳤다.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도 오경박사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유학 가르쳤다고 되어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석이석이란 비석을 보니까 거기에 화랑들이 유학을 공부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면서 유학교육에 전담하는 기관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국시대 통일신라인데 그게 중국 기준으로 언제일까? 당나라 때죠. 우리나라 삼국 이제 통일신라 때 유교정치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과거제 실시된 거 언제니? 언제가 처음이니?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 중국하고 송나라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시대 이때 오죠. 그리고 명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조선 전기에 나왔는데요. 성리학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니?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의 정치사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양명학 청나라와 비교되는 조선 후기인데요. 이때쯤 들어오긴 하지만 성리학에 비해서 별 힘을 펴지는 못합니다. 자, 이걸 지금 왜 도표를 그렸냐? 이전에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그냥 스님이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라 개명파와 소경파의 대결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2000년의 제일대 사건이라고 표현한 그런 한 역사학자가 있었죠. 신채원한 아저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김구식 때 묘청이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얘네들이 싸운 게 아니라 뭐에 싸운 거였다. 김무식은 중국 쫄쫄이 유학의 대표주자. 그리고 이제 묘청은 불교와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대표주자. 얘네들이 싸웠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이겼다? 김무식이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뭐 했다? 중국 쫄쫄이만 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이거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가 다 어느 방향이니? 아래쪽 방향이죠. 중국보다 다 하나씩 늦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거에 비유해 볼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출발한 사람이 있대요. 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출발합니다. 자, 도착한 길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의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 누군가 개척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절대 그 사람을 추월할 수는 없겠죠. 그게 바로 이제 따라가는 게 김구식이 주장했던 중국 쫄쩌리가 된다면은, 그리고 반대편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 자주적인 사상을 개척한다라는 거는 장단점이 뭐가 될까요? 장점, 추월해서 더 빠른 지름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될까? 미친 듯이 헤맬 수도 있겠죠. 도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청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채호 아저씨가 얘기했던 건 뭐냐, 김구식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중국 쫄쫄이만 했다. 그러다가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일본한테 역전당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다. 그런 식의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요청들이 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통사상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독자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런 것들의 단점을 지적했던 것이 요청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 이런 유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지 이해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학 설명한 뒤에 이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어떤 학문이다, 이런 학문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정치도 도입했고 과거제도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성리와 다수용해서 국가의 중심사람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꾸려가는 데 사용했습니다.